아, 칠성시인 3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곧 옥녀 부인은 일곱 형제가 아직 산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장포수라는 포수를 매수하여 일곱 형제를 죽이고자 했다. 옥녀 부인은 금세 봉지를 들고 장포수를 찾아가 주고 삼신산에 숨어 있는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다 달라고 했다. 장포수가 총을 메고 일곱 형제를 잡으러 집을 떠나려 할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소매를 부여잡고 간절히 만류하며 말했다. 이놈아, 내가 오늘 일곱 형제를 죽이려 하다가는 도리어 네가 죽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삼신산에 가면 환생화를 들고 서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만나거든 이달 보름날이 아버지 환갑날이니 잊지 말고 가라고 당부해라. 그리고 삼신산에 있는 장끼 네 마리와 까투리 세 마리를 잡아 그 간을 내어 옥녀 부인에게 가져다 주어라. 장포수는 내막을 잘 몰랐으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장끼 네 마리와 까투리 세 마리를 잡아 간을 내어 옥녀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옥녀 부인은 그제야 일곱 형제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어깨춤과 엉덩이춤을 마음대로 추며 좋아했다. 칠성님의 환갑날이 다가오자 옥녀 부인은 온갖 풍악을 갖추고 매우 푸지게 잔치상을 차려 사람들을 대접했다. 일곱 형제는 칠성님이 환갑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일곱 형제가 잔치가 벌어진 마당에 들어서 칠성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자 옥녀 부인은 크게 놀라 그만 얼굴이 샛노랗게 변하며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곱 형제도 물러서지 않고 옥녀 부인에게 말했다. 정 그러하시면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심판을 받아보기로 하지요. 칼날은 우리 일곱 형제 입에 물고 칼자루는 당신 입에 물려 땅에 엎드린 뒤 하늘의 심판을 기다립시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칼날을 문 일곱 형제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옥녀 부인은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약속한 대로 일곱 형제는 칼날을 입에 물고 옥녀 부인은 칼자루를 입에 물고서 땅에 엎드려 하늘의 심판을 기다렸다. 일곱 형제는 땅에 엎드린 채 하느님께 소원을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명철하신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우리 일곱 형제,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형제가 소원을 빌자 잔칫집에 난데없는 광풍이 일어나고 오색 구름이 뒤덮였다. 일곱 형제가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는 간곳 없고 초당도 잔치상도 간곳 없었다. 옥녀 부인도 간곳 없고 너른들판 한가운데 칠성님과 일곱 형제만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옥녀 부인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 한 토막은 하늘나라로 날아가고 한 토막은 땅속으로 날아가고 한 토막은 물속으로 날아갔다. 하늘나라로 날아간 한 토막은 할미새가 되어 혼인대사에 차일치기 노릇을 하게 되었고 땅속으로 날아간 한 토막은 두더지가 되어 늘 땅속을 헤매게 되었으며 물속으로 날아간 한 토막은 실뱀이 되어 늘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칠성님과 일곱 형제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 일곱 형제는 먼저 수중고원이 된 어머니를 위해 수륙제를 지내고 용동수 깊은 물속에서 매화 부인의 시신을 건졌다. 물에서 건져낸 어머니의 시신을 따뜻한 방 안에 눕히고 일곱 형제는 삼신산에서 가지고 온 환생화를 어머니 몸 위에 뿌렸다. 그러자 매화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뜨며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칠성님과 매화 부인과 일곱 형제는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다. 이들이 다시 만난 날이 7월 칠석이다. 오랜 고난과 헤어짐 끝에 한 집안 식구들이 다시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훗날 칠성님과 매화 부인과 일곱 형제는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칠성님은 견우성, 매화 부인은 직녀성, 일곱 형제는 각각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중앙칠성, 검은칠성, 문곡칠성이 되었다 한다. 아, 이거 보니까 견우와 직녀 7월 칠석 이거와 합쳐지네요, 이야기가. 자, 여기서 이제 칠성신 옛날 이야기는 끝입니다.